아, 이게 트로피시. 아니요, 오래 못 가요. 아니, 없었다.
알파를 확보했다. 세탁소에 접니다. 주인 전선이 열려봤다. 이쪽은 바로 공격했다. 아! 어떡해. 발판 쪽에 적이다. 발판? 본부에서 교전 발생. 적발견. 아 씨. 본부를 확보했다. 방어해. 아, 여기 지하. 대박인데, 대박. 2차 잭팟. 띵띵 윙님 반갑습니다. 아 이게 트로피시 아니요 오래 못 가요. 조준경이 없으니까 졸업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구매 안 하셨으면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애초에 한국 시장에서는 전작들도 항상 그랬거든요. 핑이 별로 안 좋아서 게임 플레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뭐랄까 좀 실전성을 현장감 뭐 이런 거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진짜 총 좀만 맞아도 죽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핑이 안 좋은데도 총을 조금 맞아도 죽는다는 거는 거의 뭐 적을 만나면 무조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맵도 이 구조가 좀
어떤 구역에서는 짱박혀 있고 어떤 구역에서는 짱박혀 있고 그것을 뚫기 위해서는 개활지를 뛰어야 되는데 제 플레이네요. 개활지를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봤자 캠퍼들한테 이미 제가 얘기했던 시스템 때문에 핑 네트워크가 좋지 않은 게임이다 보니까 개활지를 뛰어봤자 죽거든요. 캠퍼들한테.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안 되고 전작들의 주요 콜 오브 시리즈의 주요 특징인 런앤건 스타일의 게임이 이번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뭐 어떻게서든 지금 뛰어다니는데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좀 그런 식의 플레이를 그리고 워낙에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게임 플레이를 하진 않죠. 맨날 뛰다가 죽는데 누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죠, 전작. 블랙옵스는 차라리 양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뭐 개선을 해주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엔 그리고 싱글도 없다가 싱글이 나왔잖아요. 콜옵은 거의 1, 2년에 한 번씩 시리즈가 나오면서 싱글 플레이도 중요한 컨텐츠로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멀티가 조금 흠이 있어도 이렇게 제작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게임하던 플레이어들도 이렇게 막 비중을 높게 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오직 PVP만 하는 사람이라 그런 부분이 중요해서 화를 많이 내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앞으로도 부정적이죠. 어떻게 대응해 줄지는. 그래서 한참 기다려 보시고 뭐 세일 크리스마스 지나면은 아마 세일을 한번 할것 같거든요. 그때 구입하셔도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때 구입하셔도 충분히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기다렸다가 구입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